H.O.T.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하면, H.O.T. 세대 때, 그러니까 SES, 신화, Fly to the Sky, 뭐, 보아, 물론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SM 이야기만 했는데, 진짜로, 정말로, 그 시절 그때 라인들이 춤을 정말 잘 췄습니다. 말도 못해요. 말도 못해. 정말로. H.O.T. 거 전사 이후에 보면, 일단 그때는 패기가 되게 있어가지고, 그거는 그렇게 보는데, 늑대와 양떼 보여줬던 그런 무브먼트들이 진짜 말도 안 되고, 정말 말도 안 되고. 생각보다 행복 안무가 조금 빡세. 그리고 SES 드림스 컴 트루 때 말도 안 돼. 드림스 컴 트루 때는 진짜 말도 안 돼. 리듬감이 뒤져버려. 드림스 컴 트루. 오늘 같이 보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였는데, 이제 제자, 이제 트레이시 제자가 테트가 보다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아께 나와가지고 보아를 봤어. 근데 보는데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, 이제 수우파 저지할 때 자기는 그랬대. 보아? 보아 뭐 옛날 가수잖아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. 이제 자기는 그 시절에, 그러니까 수우파 원 때면 자기가 이제 중3 때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. 근데 중3 때, 그렇지, 그 당시 중3이 보아를 보는 눈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. 보아? 아, 뭐 아틀란티스 소녀 유명하고 그냥 그런 가수 아니야?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자기는. 그잖아. 그럴 수밖에 없어.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넘버원을 보고, 그 뭐지, 돈스탄 나우를 보는데,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, 춤을 진짜 잘 췄네요? 이러는 거야. 잘 췄다니까. 야, 보아가 괜히 나 보아야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다. 그랬더니 자기가 보더니, 진짜네요. 춤 진짜 잘 췄네. 아니, 수우파 저지 볼만하네. 그러니까 수우파에 나온 댄서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?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진짜로. 아직은 시작하지만 그 오빠는 기다리겠지. 그의 환한 미소같이 모두 간직하겠어. 그리고 동방신기도 마찬가지죠. 동방신기도 The Way You Are라든지. 아니면은 Rising Sun이라든지, 뭐 오정반합이라든지, 제가 원래 뭐 이야기 많이 했던 그런 것들에서도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, 중요한 건 라이브야. 라이브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춤 잘 추는 것도 맞는데 라이브라는 게 되게 중요했지. 그러니까 동방신기 선까지는 춤을 잘 췄다, 잘한다 까지는 딱 맞는 것 같아. 진짜로. 그래서 그 시절에 춤을 잘 추긴 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건 유승준이 있긴 있죠. 유승준은 이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랄까, 입이 아파. 유승준은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. 너무 잘하니까. 진짜로.
일단은 정말 그 시절에 그 가수들이 춤을 진짜 잘 추던 게,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거든요. 라떼식인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. 아니 그 시절 그렇게 춤췄던 그 가수들보다 지금 가수들이 더 잘하냐는 거야. 솔직한 말로 막 신화 으쌰으쌰 보는데 답도 없다니까. 신화는 막 계속 하는데 막 컨셉이 계속 달라. 겹치는 거 하나 없이 계속 달라. 이래버리니까.